네, 반갑습니다. 7월 18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꼭 하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조만간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더 찾아뵐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더, 또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에서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만큼 좀더 빠른 정보, 좀더질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도 가능하시고요. 오늘 뭐 특별한 일이 많았죠. 그런 특별한 일좀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중국 증시가 1.04% 그리고 니케이도 1.7% 97%가 하락 마감했는데 환율도 1,178원 52전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환율이 지금 워낙 약세 기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었는데, 자, 결국에는 이 환율이 워낙 약세 기조를 보였던 미국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약세 기조를 보였던 이유가 오늘 시장에서 드러났죠. 바로 우리나라도 오늘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0.25BP가 하락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그거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일단 중국 증시와 일본 증시가 오늘 약 1%씩 하락을 했거든요. 일단 하락한 이유가 바로 미국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었어요. 참 갖다 붙일 이유가 없다, 그죠? 언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을 보고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고 하락을 했다고 오늘 중국과 일본 증시, 아시아 증시의 하락 이유가 바로 미국 증시의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경기 둔화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빠졌다. 뭐 이렇게 언론에서 기사를 썼던데 뭐 이유가 그만큼 없었다는 거죠. 그냥 하락할 만 했기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거기에 기자들도 머리가 빠질 정도로 생각을 해봤는데. 마땅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좀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미국 기업들의 실적 악재. 자, 정말 악재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풀어봐야 됩니다. 미국이 지금 실적 시즌에 돌입했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 그러면 그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는데, 그 실적에 의해서, 오늘 주가가 빠졌거든요. 물론, 지금 다우 증시나 나스닥 빠졌습니다. 각각 0.4%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이런 하락 자체가 빠질 만한 이유였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른 상황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고 지금 하락을 했던 것뿐이지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아서 여기서 더욱더 빠졌다. 그것은 또 아니거든요. 또 어떨 때는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감이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는 올랐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으로 지금 주가가 반등을 많이 붙였고 그리고 지금 신고가 랠리를 하다 보니까 건전한 조정이 필요했다. 그 건전한 조정이라는 부분에 대한 변명이 기업들에 대한 실적 악재로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뭐 그런 이유가 나타났지 않나 그렇게 좀 추정을 하는 게 맞고요. 사실 지금 이제 실적 발표를 한 기업 한 기업씩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안 좋았다 이렇게 그냥 단정지어서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이것은 갖다 붙이기용에 대한 악재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유는 크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고. 대신에 여전히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현재 작용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제가 보는 화면이 이제 주봉인데요. 자, 주봉 틀어볼게요. 어때요? 이격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금리 인하도 안 했고, 중국과의 관계도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곧장 양봉을 한게 형성한다? 그것이 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지금 이격이 벌어져 있잖아요. 5일선하고. 그럼 여기에서 당연히 건전한 조정이 들어와서 뭐 이런 식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금리나 결정되면 지지를 받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지. 지금 금리나를 할 거라고 알고는 있지만 결정된 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중국과에 대해서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거든요. 휴전 상황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의 조정은 건전한 조정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히려 0.28% 올랐습니다. 결국에는 일본에 대한 그런 무역 도발 자체가 이 반도체 시장에서는 아 삼성과 그럼 SK하이닉스가 타격을 받게 된다면 결국 수요가 그대로인데 거기에 공급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가격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에 지금 오히려 반도체 가격들은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맞아요. 그럼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는 건전한 조정 안에 놓여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쉽게 조정이 좀 들어오는 그런 양상이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국은 건전한 조정이 오늘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2번도 같이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 시장의 호재를 작용할 것. 금리 인하, 이제 눈치 싸웁니다. 자, 요 두 가지 다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능동적으로 빨리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움직인 적이 있었나?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다음 달 할 것 같은데 라 생각했었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어제도 제가 밤에 누워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지금 사실 그렇거든요. 일본 문제가 터졌잖아요. 일본에 대한 무역 도발. 저도 일본을 싫어합니다. 사실. 제가 한국사를 그만큼 공부했는데,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죠. 하지만 이 안 좋아하는 거하고, 경제에 대한 영향과는 또 별개거든요. 사실 그만큼 일본이라는 나라와 우리나라가 이제 무역이 상당 부분 오래됐고 사실 이 부분에 무역에 대한 적자가 언제부터 이어졌는 거냐면 결국에는 강화도 조약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본에 대한 그런 의존도가 생각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체질을 개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체질을 개선하면서 이 부분 자체가 결국에는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 부분 내려가면서 우리가 좀 더 건전한 경제로 발전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에 대해서 지금까지 납품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생산 라인도 정해져 있고 공정도 그렇게 다 맞춰져 있는데 이것을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른 여타의 의존도 매출처를 다변화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를 받아오는 것들을 다변화시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공정을 바꾸는데 시간이 최소 6개월에서 1년, 길면 3년까지도 걸리는 작업들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 자체 동안 우리나라 증시, 우리나라 경제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인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장통과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일본의 턱밑까지 추격했지만 여기에서 일본을 제끼기 위해서는 당연히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과정에서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일본도 같이 성장하는 구조거든요. 하지만 여기에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줘야지만 우리나라가 성장을 하더라도 일본을 제끼면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욱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뭐랄까 경제학적인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간적인 부분이 상당 부분 한해가 됩니다. 그 어젯밤에 또 생각을 하면서 야 지금 물론 일본 불매운동 이런 것들 한 것도 좋고 하지만 우리가 경제는 냉정하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무역 도발이 지금 이어진다면 과연 우리나라 정치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까? 곰곰이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큰일인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정말 큰일인데 계속 이런 개별주 장인가? 이런 부분이 확률이 대단히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금리 인하에 대한 발표가 되고 됐다. 자, 아,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가 있구나. 그 정도로 제가 강연에 다니면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꾸준히 말씀드렸던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일하게 증시에 대한 호재 모멘텀을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는 금리 인하입니다.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결정입니다, 사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계속적으로 주구장창 말씀을 드렸었느냐? 그 이유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한번, 이때까지 금리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보세요. 위로 가면 이제 올라가는 거고, 밑으로 가면 내려가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 2013년 5월달부터 2014년 8월달까지 1년 4개월 동안 금리에 대한 변화가 없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2013년부터 2014년 8월달이죠. 우리가 코스피 지수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여기에, 우리가 이제 2011년도에 이렇게 한번, 여기서는 이제 리먼 브라더스에 대한 부분이니까 반등은 당연히 자연스러운 반등이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하락 다음에 지금 반등이 이루어졌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움직입니까? 계속적으로 박스권이었어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 박스권을 그립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 자, 금리를 바꾸죠? 2014년 8월 달, 2014년 10월 달에 두 차례 하락, 2015년 3월 달에 하락, 2015년 6월 달에 하락을 합니다. 자, 이 부분 자체가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하느냐. 그 부분이 키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2014년, 2015년, 2016년부터 이 금리 인하를 계속적으로 하는 도중에 박수권을 그렸지만 이 부분에 대한 금리 인하가 이렇게 요 상승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시세를 강하게 올리는, 자, 금리 인하를 하면서 밑에 거래량을 보세요. 지금 2013년, 2014년까지에 대한 거래량 자체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죠? 그죠? 거래량이 빠져버리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2015년부터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이 붙으면서 상승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립니다. 언제냐? 2018년 1월 달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금리를 다시 한번 인상을 한 게 2017년 11월입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지금 2017년 아까 몇 월 달이었어요? 11월에 금리를 올렸죠. 꼭지는 2018년 1월 달에 생깁니다. 금리 인하를 하고 난 다음에 금리에 대한 부분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여파는 얼마나였어요, 제가? 플러스 6개월 또는 1년이라고 했죠. 그 기간 동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주가는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고가 분야 거래는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주가는 회복을 못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라는 것 자체는 증시 발목을 잡아버립니다. 그때는 몰랐죠. 하지만 지금은 지나간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왜 2008년,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었느냐. 그리고 왜 2018년부터 2019년 왜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져 있었느냐. 결국에는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미국에도 타격을 줬다라고 봐야 되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어져오던 12년 동안 양적 완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일본도 같이 볼게요. 일본이 2012년에 엔화에서 엔고 이때는 70엔 75엔입니다. 근데 이때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110엔에 130엔까지 올라가요. 환율에 대한 가치를 낮춰버리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초저금리 시대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양적 완화를 하면서 거래량이 어떻게 되면 붙어버리면서 쭉쭉쭉쭉 뽑아내버리죠. 결국에는 본인들의 화폐 가치를 낮추면서 통화량을 늘려버리는 거예요. 돈으로 증시를 올리는 게임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금리 인상, 금리 인하를 다시 한 번 더 결정을 했다. 이 말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강하게 확신하고 하는 게 우리나라 지금 시장의 분위기고, 또 한 가지,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번씩 이제 토론이나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아니, 금리 인하를 그렇게 주구장창 얘기하는데, 금리 인하가 되면 부동산을 어떻게 하느냐? 부동산 가격이 잡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저는 반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금리를 동결하면 부동산 가격이 잡힐 거라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한번 내보세요. 금리를 동결했다면 부동산 가격이 안 올라갈까요? 아니라는 거죠. 금리 인하를 해서 부동산 가격이 여기서부터 갑자기 주구장창 올라갈 것 같으면 정책이 잘못된 거라고 봐야 돼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금리 인하라는 것은 실물 경제 6개월, 1년 이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대출이 이만큼 규제하고 있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 그것은 핑계밖에 안 된다. 정부 정책이 실패를 했다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금리라는 핑계를 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금리를 많이 내린 것도 아니고 0.25BP 내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이것 때문에 안 잡힌다? 그것은 핑계라는 거죠. 정책부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 핑계를 대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을 망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은 어때요? 주식시장에서 주가는 선행지수거든요. 그리고 동행지수입니다. 후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금리나 정책,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이었는데 그 부분을 일단은 썼기 때문에 저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데 왜 밑에 이제는 눈치 싸움이다라고 왜 적어놨느냐? 자,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세력의 입장이 되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주식들이 금리 인하를 했다. 내일부터 차차차차차차차차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거든요. 주가가. 예를 들면 현대차라는 주가를 잠깐 볼게요. 현대차의 주가를 크게 놓고 보시면 우리가 2008년도부터 여기서 원화가 약세 기조로 바뀝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주가가 빠지죠. 그러한 다음에 주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원화 약세 기조가 유지가 되면서. 이 부분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환율을 보시면요. 엔화하고 원화를 잠깐 보겠습니다. 엔화하고 원화죠. 여기에 대한 차이를 아셔야 돼요. 크게 놓고 볼게요. 이게 상대적으로 위에 있으면 뭐예요? 더 저렴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자리에서는 2008년도 9월 달부터는 원화가 훨씬 더 저렴해지고 엔화는 비싼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엔화는 싸고 원화는 비싼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2008년도 이게 언제입니까? 2008년도 9월 달부터 원화가 싸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언제까지 싸졌습니까? 여기 요 자리죠. 2013년도 3월 달까지. 자, 2008년도 9월 달부터 원화가 싸지기 시작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빠져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죠. 언제까지 올라갑니까? 2013년 3월 달까지였죠. 2013년 3월 달에 다시 한번더 꼭지를 치고, 10월 달까지 꼭지를 치고, 여기서 주가가 어떻게 되나요? 이제 빠져버리죠. 2013년 3월 달이면 언제냐? 여기거든요. 3월 달이면 여기예요. 여기. 근데 여기서 왜 주가는 오히려 원화가 이제부터 비싸졌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갔냐? 여기 요 포인트하고요. 그요 뒤에 요 포인트하고요. 공통점이 뭐냐? 둘다 이건 휩쏘인 거예요. 휩쏘라고 합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도 제가 이제부터 수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부터는 강심장을 골라내는 게임이에요. 금리 인하를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유튜브 뭐 댓글창도 그렇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한 얘기가, 금리 인하를 했다. 증시는 지금부터 올라갈 것이다. 천만의 말씀. 그렇게 쉽게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움직이는 게 주식이 아니에요. 모두 다 아는 답안지대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럴 거면 다돈 벌죠. 근데 증시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항상 이런 휩쓸어가 존재를 해줄 거라고 저는 봐요. 금리나 분명히 호재거든요. 하지만, 자, 우리가 만약에 세력의 입장이 되어줘야 돼요. 왜 현대차는, 워낙 약세 기조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왜 그때 빼고 난 다음에 주가를 올렸을까? 그리고 뺐을 때왜 여기서 거래량이 이만큼씩 터졌을까? 그리고 워낙 강세 기조로 넘어갔던 게 여기였는데 왜 주가는 오히려 올랐을까? 그리고 갑작스럽게 왜 이렇게 급락이 나타났을까? 결국 이 상승으로 설거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주가가 오르더라도 이젠 이 자리까지는 안 오르겠죠. 자, 그러면 코스피 지수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이 내용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번에 금리날 했어요. 금리날을. 이게 지켜질 것 같죠? 그죠? 저는 만약에 세력이라면, 조금 더, 이런 차트를 좀더 다이나믹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여기서 곧장 올라가면 어쩔 수 없고요. 그건 좋은 거죠. 올라가면 좋은 거죠. 자,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자, 오히려 이거부터는 이제 가설입니다. 가설. 여기서 갑작스럽게 주가가 확 빠진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요 정도까지 한번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2000포인트까지 한번 빠진다. 그리고 악재가 터진다. 일본에 대해서 뭐 무역 도발이 어떻고 저렇고 막 그런 얘기 나오고 안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온다. 그러면 저는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겁니다. 네. 다시 한번더 크게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증시는 결국에는 강심장이 이기는 거거든요. 빠진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곧장 올라가는 것은 정말 평이한 패턴입니다. 우리가 눈에 다 보이는 패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패턴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큰 돈을 벌 수는 없어요. 오히려 여기에서 한번 쫙 빼서 모두 다 공포 심리에 질릴 때, 어떡하노?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일본 때문에 큰일 났다. 뉴스에서 온통 안 좋다고 떠들 때, 그때 자신 있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 그때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그 타이밍이 오면 최대한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일단은 금리 인하 이것은 이 시그널은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다. 그걸 나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다만 금리날 했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척척척척척척 이런 상승은 저는 너무 평이한 상승이다. 그런 것은 기대하기 좀 어렵다고 보고 오히려 좀더 하락을 했다가 올라갔을 때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증시에 좀더 하락을 하더라도 이미 펀더멘탈적인 가치가 바뀌었고 주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결국 두 가지에 대한 다이버전스, 이격이 벌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이격이 벌어졌을 때는 좀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돼요. 그런 기회가 또다시 안 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쫄지 말고, 증시가 빠질 때는 좀 더, 우리가 시장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는 눈치 싸움이라고 적어 놨는데요.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보면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거든요. 지금 외국인들이 그러면 매수를 하는 포지션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물음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서 증시가 안 빠지고 있어요. 그럼 외국인들이 맘먹고 내일부터 팔았다. 팔았다. 증시가 오르겠습니까? 빠져버리겠죠. 지금 이미 기관은 팔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팔았다. 그럼 증시 빠져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증시를 올리는 모멘텀은 뭡니까?
외국인의 수급밖에 없어요. 상당히 단순한 거예요, 지금 시장이. 그럼 외국인들이 매도 쳐버리면 그냥 증시에 빠져버립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를 조금 더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에 대해서 지금 외국인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외국인을 보고 증시가 지금 이대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LG 디스플레이 투자 확대 장비주 강세 했는데, 자, 전일도 말씀드렸고 전전일 했던 게 뭐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이 분명히 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다. 이쪽이 죽을 수가 없다. 결국에는 제약바이오가 죽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 실적을 발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올라가기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힘든 만큼 뭔가가 상세를 시켜줘야 되는데 없어요. 지금 시장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정말 가뭄에 콩나듯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섹터군이 IT밖에는 지금 없다는 거죠. 그럼 IT는 하반 경기성이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오늘의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중국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를 했다. 그런 뉴스만으로 이게 이렇게 다 올라갔을까? 그런 것도 아니라고 봐야 되죠. 결국에는 디스플레이 장비주 안에서도 일본에 대해서 반사적인 무역 더블을 했을 때 베네핏이 돌아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오늘 이런 상승들이 나타났다. 뭐, 그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올바른 판단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어제, 때마침 또, 운 좋게 또 ICD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쉽게 안 꺼집니다. 결국에는 오늘의 상승 자체가 이때까지 벼르고 벼렀던 상승이기 때문에 좀더 추가적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런 자리까지도 제가 ICD를 자세하게,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더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SFA가 이제 이런 것들이 라인업이 상당히 좋은데, 이런 것들도 결국 하방을 다지고, 하방에 대한 매물대를 다지고 다시 한번 더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걸 한번 돌파를 하면, 여기를 돌파해버리면, 시세가 이제 상승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42,000원대를 좀더 눈여겨보면서 지켜볼 수 있는 전략적인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 AP 시스템. AP 시스템이 중국 쪽에 납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 결국에는 앞에서 주가를 움직이더라도 이 고가 권역에 대해서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 없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더 이런 자리까지는 베팅을 좀더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수소차가 반등했다. 바닥 확인했나? 라는 건데, 자, 일단은 오늘 수소차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뭐 EN코리아, 유니크, 유로스, JNK히터, GMB코리아, 뭐 상하프론테크, 미코, 뭐 성창오토텍, 에코바이 다 올랐는데, 자, 일단은 지금 이렇게 수소차가 업황 자체는 꺾일 수 있는 업황은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혁신적인 분위기, 그리고 정책적인 분위기가 같이 병행이 되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쉽게 빠지진 않을 겁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자, 수소차의 이런 종목군들이 이 종목군들 중에서 또 선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네이버 카페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 수소차 관련해서 차량을 대기번호가 몇 번인지 아세요? 대기번호가 뭐 서울 지역 이렇게 지역별로 되는데, 저도 이 일부러 네이버 카페, 이 넥소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한 번씩 확인해봐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 서울 넘버 그때 보니까 대기가 900몇 번이라고. 900몇 번이면 1년 이상 걸리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거기에 문제는 충전소가 없어요. 요즘 보니까, 아, 진짜예요. 농담이 아니고. 제가 한 번씩, 저는 일부러 이게 주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가서 확인해 봐요. 왜냐하면 이 수소차 업황 자체를 궁금하니까 확인해 보는데. 자, 요 있잖아요. 넥소 카페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충전소, 실시간 충전소가 어떻게 되고 있냐. 보면 막 계속 이런 글 나옵니다. 충전소 지금 영업한답니다.
영업 안 한답니다. 뭐 양재 충전소 안 한답니다. 하고 뭐 대전 충전소 뭐 있다 하고 뭐 안 된다 하고 자기들끼리 막 얘기합니다. 그 왜 이런 거를 보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충전소가 365일 가동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중간중간에 고장도 나고 뭐 가스가 누출돼 가지고 안 된다고 하고 그런 뉴스들도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아, 결국에는 봐요. 지금 뭐 밑에 넣으면 봐요. 서부산 수소 충전소입니다. 차량 충전 호수에서 가스 누수에 발생할 충전이 불가능. 서부산 지금 충전 불가 그저께. 봐요. 광주는 광주광역시 동국충전소 수리 중인데. 울산 옥동 7월 18일 충전소 방출공사에 충전 불가능. 아니 차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밀려 있는데 충전소가 저런 식으로밖에 운영이 안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충전소 관련자들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인프라를 구축을 해줘야 하지만 충전 뭐 수소 우리가 녹색성장 얘기하고 그쪽이 갈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 지금은 이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저평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유로스도 이거는 결국에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수소차 충전 넥소 부품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실적이 안 좋기가 힘들다고 봐야 돼요. 그럼 지금 이런 곳에서는 이제 바닥을 좀 더 다지는 과정이 형성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물론 다른 기업들도 다 좋죠. 좋은 기업들이 있죠. 그 중에서 실적을 같이 연관해서 봤을 때 JNK 히터도 수소 충전소 관련주잖아요. 또는 에코바이오도 수소 충전소 관련주입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이 주가에 대한 하방은 어느 정도 저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의 수소차 관련주들이 오늘 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저는 의미를 둘 수 있다. 네. 그렇게 판단을 해요. 대신에 여기에서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여기 이런 반등이잖아요. 여기서 착착 이렇게 안 갑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수소차는 상당히 장기 포트로 가져가는 섹터군이에요. 우리가 막 단기적으로 이게 뭔가가 이루어질 같이, 제 회원분들 중에서도 보니까 수소차를 쫙 깔고, 다 깔고 계신 분도 계시던데, 그런 종목군들로 다 들고 있으면 2년 안에 승부 못 봅니다. 2년 안에. 차라리 이런 거는 이제 시드로 뭐 한두 개 정도로 이제 장기 포트로 편입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차곡 이제 뭐 펀드 월 정리식 펀드 넣듯이 그렇게 차곡 모아가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줘야지. 이거를 아니면 한번 거치식 펀드처럼 한번 묻어놓고 지금부터 2년 동안 안 봤다, 안 본다, 차트도 안 본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지만 그때 돼가지고 야 이만큼 수익 났어 이런 게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내일 어떻고 저 어떻고 그렇게 해서는 지금은 수소차 관련주 답 안 나오고요. 답이 안 나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조금 더 길게 긴 흐름으로 지금은 바닥이 드러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다 그렇게 좀 인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7월달 실적 시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 종목권을 좀 선별해서 매매를 조금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볼게요.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SNU. SNU가 요게 영어로 SNU. 제가 한번,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게 서울대 산학협력지원단에 있는 기업이에요. 이게 스누라는 스누 게시판이 서울대에 있어요. 서울대 학생들만 쓰는 게시판이. 그래서 여기 이게 증착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증착 장비가 이제 일본의 도끼사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뭐 ICD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APS 홀딩스는 많이 했죠. 여기 아직까지도 시세는 좀 더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APS 홀딩스의 자회사가 뭐였어요? AP 시스템이죠. AP 시스템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그것이 지금 APS 홀딩스입니다. 자, 그리고 쇼박스. 지금 일본 불매운동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오늘 포털사이트 아까까지 1위 검색어 1위가 노노재팬이더라고요. 그만큼 일본 불매운동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때마침 영화만 정말 재미없지만 않는다면 저는 이 기업이 충분히 봉호동 전투가 인기를 끌 확률이 높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애국주의가 또 다시 한 번 더 뭐랄까 이제 시장에 맴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불매운동도 한창인데 그런 분위기가 쉽게 꺼지진 않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냄비근성이라고 해요. 냄비근성. 우리나라 사람들 냄비근성이다. 근데 그런 것들도 어원을 찾아보면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말이랍니다. 그 냄비근성이 이제 남비근성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뭐 그렇게 넘어왔다라고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뭐 꾸준하게 조금 달궈지면서 가마솥 같은 가마솥 근성 뭐 그런 부분으로 이어지는 지금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본 불매운동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 금리 인하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꼭 확인 한번 해야 되죠.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시고 하락을 하면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상승폭이 또 확대가 될 수 있고요. 항상 이게 산이 높으면 골이 있고 골이 깊으면 산이 또 높은 법입니다.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주식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